고향에 오랜만에 간 겁니까? 네, 진짜 오랜만에 가요. 나고야까지 갈 일이 많이 없어서 도쿄는 자주 가는데. 어, 누가 나와 계시네. 어. 핑크 신발? 어? 핑크 모자? 오이? 오이? 아, 핑크 되게, 핑크한데? 어? 되게 독특하시. 속옷도 핑크? 어? 뭐야? 오, 이거 너무 임팩트가 엄청나네. 어. 형. 어? 형? 응? 형? 오늘도 멋있게 입고 왔네. 어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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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장난 아니시다. 해피니언중 같아. 어머! 형제가 완전 또 다르네요. 완전 다르시다, 진짜. 와, 형은 늘 멋있었어요. 아, 골키퍼였군요. 아~ 네, 네, 골키퍼. 아하. 아, 기억을. 형님이 이제 골키퍼,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하시다가 사업가로. 어렸을 때부터 항상 형을 쫓아다녔고 형이 하는 거 다 따라했었고 모든 게 저한테는 멋있어 보였습니다. 아, 멋있다 근데. 와 진짜 정말 멋있대요. 아, 무슨 아이돌 같아요. 네, 무슨 래퍼 약간. 처음에는 형을 따라했었어요 저도. 아~ 힙합을 둘 다 좋아하니까. 아, 저 못 따라해요. 네. 형을 따라해 너무 뭐. 저 어떻게 따라합니까? 지금 음악 같은 거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건설업이에요. 아, 어? 아 건설업인데 저렇게. 어? 건설업. 아니 건설이 핑크핑크 하시네. 진짜 형이 진짜 완전 반전남이시다.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에요 진짜 좀. 네, 이렇게 보여도 되게 의리가 되게 진짜 기뻐요. 야스민 왔다. 겐마마나요. 겐마나요. 밤에 나가라. 반갑습니다. 어, 그러면 이거 추우니까 따뜻한 거 먹으러 가자. 오케이? 야, 형제가 둘 다 멋있네요. 다만이네. 단골. 한국말로 단골이라. 단골이네요. 실은 안 깨도. 안녕하세요. 오랜만. 오랜만. 형 그거 알아? 소현이가 지금 골키퍼 하는 거 알아? 응? 방송에서 골키퍼 한다고 형 소현이가. 네. 아, 맞지? 아, 몰라? 몰랐어? 어. 아, 방송에서 골키퍼 하는 거 모르셨구나. 프로그램 아니, 하시는 맞아. 거를. 그래서 태주도 골키퍼 한다 지금? 오세다르. 어. 오세다르. 형이 가르쳐 알려줘. 내가 지금 스파르타네 원래. 어, 스파르타로 괜찮아. 오. 또 형이랑 이렇게 만나면 또 듬직하시고. 아, 저는 현재 사이는 진짜 너무 좋아요. 현도 누나도 너무 사랑해요 저는. 술 자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형 진짜 형 연애 얘기를 우리한테 안 한다. 우리 가족한테. 그건 다양하잖아. 당연한 거야? 나 뭐 다 얘기하는데. 다? 거의 다 얘기하지. 거의 나 연애를 안 하시기 없어가지고. 아, 그러셨어요? 요즘에 사귄 게 언제야? 마지막 연애가. 2년 전? 2년 전이야? 2년, 그래 2년 전 누구랑 사귀었어? 아, めっちゃ 21歳 ぐらいの子にめっちゃ アタックされて 아, 결혼을 안 하셨구나. 아, 지금 21살 여자한테 고백받았다고.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하고 다니시는 그 모습이. 그녀도 뭐 있나갔다시 이따 付き合った. 아, 付き合った. 그게 2년 전이야? 왜 헤어졌어? 아이가 엄마다 갔다. 사랑이 너무 무거웠어. 와, 시적이다. 무겁죠. 이게 형 스타일이에요. 사랑이 무거웠다. 엄마 같다. 형 혼자 사는 게 편하는구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형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결혼 생활 어떻게 보여? 아. 질문이 무겁다. 무겁다. 격이 난가 뭔데요? 형이 빠르시네. 빨리 아시네요. 문제는 있지요. 쓰라도 있다 뭔데요? 그 동생이 뭐 안 하던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하고 사이 안 좋지 많이. 그거 형도 알잖아. 아
그렇죠. 어느 정도 형도 알겠죠. 예. 좀 감정이 달아올랐을 때 어머니가 좀 세게 얘기를 하는 성격이니까 그것 때문에 한번 뭐 터진 게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처가살이를 해 그쪽 집에서 근데 되게 고독을 느끼더라고 저기서 같이 살면서도 뭔가 왜냐면은 그게 고불 갈등이 있으니까 나도 되게 눈치 보이거든 서현이한테 애들 방학이 올 때마다 나는 애들을 나고야로 보내서 애들끼리 놀게 하고 싶거든 친척도 많이 오고 애들이 엄청 재밌는 환경이고 서현이가 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눈치도 보이고 형한테 제가 훨씬 진심이다 모든 걸 터놓네요 미안하더라고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소연이한테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래서 지금 나고야로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역할을 다 하려고 내가 여기서 뭐 가족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중이야 그래서 나고야에 와서 형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아 심사숙고하시네요 형 항상 중간에서 되게 좋은 중요한 역할을 해주거든요 항상 잘 말을 들어주고 좋은 조언을 주고 그래서 형을 만났습니다 궁금합니다 형이 어떤 대답을 하실지 뭐라 하실지 정말 궁금하다 아 복잡해요 형도 신중한 거죠 대답이 ちょっと難しいな。どこまで踏み込んでいいのかわかんないけど。ああ。 어머니의 행복을 생각을 한다면은 소연이하고 관계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지. 어떻게 생각해요? 쓰리도 모나. 오. 오. 아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네. 시나이도 모. 시나이と思って 대응しろ. 현명한 조언인 것 같아요. 엄마가 요와 소연의 미카타로서 집에 来なかった 것도. 아. 소연의 남자さんとして 帰って 来なかった. 와. それが 스타트. 와. 맞다. 맞다. 어마어마하게 핵심을 お前は子供として家に帰ってきた。ああ。だからね。実家に親のとこに実家に帰って、大学寮生活で帰ってきた、プロ生活とか帰ってきたノリでお前は帰ってきたのがいかん。ああ。ちっちゃくにアドル論語ね。実家でリラックスしたい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ふうに感じとったんじゃない。うん。ああ。 그냥 소파에 앉아서 사이시카를 마무리 시세요다 엄마야 미센 같다 그런 것 같아 미오메 산세르데 가이테 그리나 대기지에 놀이꼬마 나간 때 것도 아 서현이 입장에서는 대기지에 놀이꼬마 고꼬로이기데 가이테 꼬나가 약간 같다 특히 사이쇼とか 소네 소고자네이노 오메노 와리도고때 마사시카리 마사니 소다네 야, 형 완전히 와 멋있다, 진짜. 나고야로 갈 때는 항상 난 되게 편해지려고 나고야 간 것 같아. 오마이와 이하사를 니키다다게. 힐링 받을. 다けど 오마이의 옆에 있으니 타타즈니 대기진시의 대기쇼의 옆에 있는 거잖아. 근데 오마이 옆에 고이히 나더라고요. 소려 맞아. 소려 소잖아. 소려 마지막이 나르네. 나르죠. 그래서 그때 형이 그 해준 거지. 그때 형이 그 해준 거지. 왜요? 뭔 일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뭐가 있든 소연의 미카타시요と思って声をかけただけ. 소연의 쇼도에 아, 고멘네. 우리 놈은 제일 말이 왔어. 뭐 이해스킨 시테って 있다だけの 話. 뭐죠? 형은 우리의 이혼의 위기를 막아줬던 되게 귀중한 소중한 사람이기도 해요. 어머, 그래요?
서하 만삭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제사상을 차리는데 난 못하니까 네가 다 해야 된다. 제가 다 할게요.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열심히 하면 시어머니께서 인정을 해주시겠지. 그렇지. 진짜 이 제사상을 제가 혼자 다 딱 차려서 완벽하게 차려서 아무 말도 내가 못 듣게 완벽하게 차려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제사상을 차렸어요. 근데 그때 또 시작하셨죠. 제가 어떻게 요리를 해봤겠어요. 제사상도 저 처음 차려봤어요. 그렇지. 처음 차려보지. 인터넷으로 배워서 공부하면서 차렸거든요. 근데 또 욕을 한 바가지 먹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나서 밤까지 일을 하고 또 대세 씨의 이모 댁에 가서 거기서도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새벽이 넘어서 집으로 갔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아이고 저때 이제 출산하고 1년도 안 돼서 힘들었을 텐데. 대세 씨는 이제 쿨쿨 자고 있고 나 미치겠다 진짜 허리 끊어질 것 같아 이렇게 막 혼자 궁시렁궁시렁 했더니 또 시댁욕이야 또 왜 이렇게 시댁욕을 해 여기 오면 일하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대세 씨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철이 없었네. 나를 사랑한다고 결혼한 남편이란 사람이 허리 아파 괜찮아 주물러줄까? 라고는 못할 망정 거기다 대고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못 참겠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너 말해. 네 엄마 아들로 살 거면 여기에 있고 나랑 같이 부부로 살 거면 지금 집으로 가.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옆에 있는 아주버님 방에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아주버님이 오시더니 무릎을 꿇으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 와우. 세상에. 내가 결혼을 안 해서 며느리가 없어서 그 화살이 다 너한테 가는 거구나. 그게 다 내 책임이야.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정대세는 옆에서 그냥 가만히만 있는 거예요. 어머. 아주버님이 그렇게 미안하다고까지 하시니까 그건 아주버님 잘못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세 씨도 일단은 집으로 가자. 난 당연히 태주 아빠고 서화 아빠고 너의 남편이지 하고서 이제 집을 갔어요. 그렇게 제가 처음으로 그냥 결심을 하고 이혼할 결심을 했던 게 그때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형이 이혼을 막아줬다는 얘기가 이 얘기군요. 형이 무릎을 꿇으면서 이혼을 막은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지 이 마음이 누그러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달래준 거죠. 달래주신 거죠. 헤아리신 거죠. 정말 대단하신 아니 그 순간 거였죠. 그 순간 어땠어요? 형이 나와서 무릎을 딱 꿇는 순간. 저도 그때 너무 미숙해가지고 평소에도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계속 우리 집에 그 막 흉을 본다든가 그런 걸 계속 했었으니까 저도 그게 쌓이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그 말을 하니까 토 불만이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형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정대세 씨는 그거 잘 모르거든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에 대한 거를 정대세 씨가 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거가 그 이전에 봤던 집에서의 생활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생각보다 부인이 훨씬 힘들었어요. 나라 오늘 손톱이 어머다 그랬대. 우리 어머니 생각도 막가르셔. 네, 그게 나는 몰랐어. 신나갔다. 오늘 그랬다. 뭐 그러다게 돼. 아리가다이 또못다 뭐. 우리니 그러다게 돼. 뭐 소려와 사이센 やってくれた来て挨拶してそれでも台所立ってくれた見とったよ俺もそれで最善尽くしてくれたああ잘못했네最初の一歩がずれちゃったからどっかで修正しんとああ
첫 걸음부터 잘못됐다. 야, 진짜 큰 걸 깨닫네요, 정대세 씨가. 마이너스 になった 감정을 戻すのは 難しいよね. 아또와その 마이너스 になった 이유를 ちゃんと 聞くかどうかじゃ. お前が. 愚痴を 出させろ. 맞아요. 何が 嫌だったんだと. ずっと 聞け. 多分 一生 それは 続くで. 解消することは ないから. 吐き出させる. ずっと. ずっと. ずっと 喋らせろ. 何が 嫌だった. だから お前は ひたすら 土下座 しとけばいいんだって. ひたすら 土下座 しとけ. 아. 오만 ずっと 聞いて. 行こう. それでも 行こう. っていうしかないじゃない. 아우, 너무 멋진 형이네. 와. 진짜 아유, 아는 사람 소개해주고 싶네. 형이라는 존재가 저한테 너무 크다는 거, 그런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너무너무 저는 와닿고 저의 깊숙이까지 그 마음이 스며들어요. 형이 얘기하니까 또 그러네요. 신뢰를 하는 형이니까. 네. 진짜 뼛속 깊숙이 들어와 박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그리고 내일 내 엄마한테 그 서현이가 나오야로 오는 걸 얘기해 보려고 해. 아, 이건 어떻게 대답할까, 형이? 우리 씨가 그런 줄 알아? 기뻐하지. 근데 이 얘기는 절대 서현이한테 못해. 더 변된다고 하니까. 우리 씨가 그렇지, 관계를 통해요. 그렇지, 엄마는 그렇죠. 나쁜 인간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悪い人間じゃないね。わかる。悪い人間じゃない。でも下手なんだ。勘違いされる。トラブル起こしちゃう。そうね、トラブル。裏に何もない。そこに悪意が一つもない。うちの思いの場合は。ああ、형은형이네요、역시다。あ、ある意味かわいそうな人。ただちゃんとやれば、そういう人も絶対うまくいくし。 そしたらお前が間に入っとる以上はお前がそれを両方言葉で説得しなか感情じゃなくてな。それは大人の役割でしょ。おお、한마디한마디が명언이에요。感情으로해결하지말고말로。オールネオカル。最終的なバランスはお前だからな。そうね。 또 오래 안모요. 대세 씨도 저런 자세 좋아요. 야, 대세. 가마려. 가마려. 나 어머니 가깝도른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달려 있다. 아, 멋있다. 음에.